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아름다운 원종동, 아름다운 부천 어린이 문마루 공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작품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차려. 아이쇼. 차려. 굳게 대하여. 김주관 변호사로부터 시집을 완성하는 수주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하고 그런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 독재로 하여 이 경제개발은 세계 독일에 의해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마침내 이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는데 그것은 코로나를 어떻게 잘 제압하고 그것보다도 코로나보다도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마음껏 새처럼 나를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최근에 호를 단전학으로 쓰므로써 시의 공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영성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받고 이 지구별이 3차원 지구별에서 4차원으로 이렇게 변해가는데 만약에 지구별보다도 못한 차원을 가진 사람들은 도태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허경영, 무시공, 박민우, 한풀선사 이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화의 역할을 하고 그 교화가 이 지구별을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시키고 그걸 마음대로 관리, 치유할 수 있는 인간을 지금에 와서 필요로 한다. 이전에야 삿된 기운으로 세상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마음과 환한 마음이 되지 못한 살아남을 수 없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지혜스럽고 현명하니까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액정! 자료! 흥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3분 연설 명상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 바람 붑니다. 바람 부는 날에도 쉬지 않고 자신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대통령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신상나기의 생계 문제다 이겁니다. 맞죠? 가정을 지켜야죠. 아내는 이전에 안
해라고 그랬죠. 안 해. 바깥에. 이 사람은 바깥에요. 만우는 안 해죠. 안에 태양이요. 바깥의 태양이다. 예, 굉장히 이 아름다운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저 태양이 질투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문자 하나하나 쓰매 잘 생각해야 할 것이고, 아내를 내 아내라고 하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죠. 당연히 내 아내면 그만큼 사랑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작품 설명. 이것은 세제 환웅기 5897년에 김효년에 고구절 천봉선사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선할 때 선자죠. 이 사람이 김효년, 환웅기 5897년에 선자를 이와 같이 풀이를 했습니다. 보이는데 이 보이는 것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겠고, 신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눈구멍으로 했고, 여기 밑에 있는 건 왈에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있는데 이것은 입을 다물고 본신본 태양을 바라보라. 말을 줄이고 말을 입을 다물고 본신본 태양을 보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부차 효거 제자전 오늘 풍백님께서 굉장히 이 사람 하는 일에 좀 방해를 놓고 계십니다. 풍백님 하면은 이 한민족의 이 삼신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세계의 섭리를, 우주의 섭리를 주관하는, 3분의 1만큼 주관하는 풍백님이 아니겠습니까? 효거 제자전 남기현 와우산 불은 대우신 독재 무림 중 또저 함농체 동출야 아예 조성 년년 다 조신 해군 자시종이라. 효거 제자전 새벽에 남세밭 밭으로 나간다. 밭으로 나간다. 남견 와우신이라. 남견 남쪽에서 아우산을 본다. 옛날에 7천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터에 와우산이 이라는 있었죠. 와우산 눈 소의 산처럼 보였는데 7천 약수터. 지금은 작동에 주택지가 들어서 가지고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그때 만들어진 시가 되겠습니다. 남견 와우산 불은 대우신 독재 멀지 않아서 우신 비가 올 거라. 그런데 독재 무림 중 혼자서 무림 중에 있다. 운무가 꽉 잘려 있는 이 나무 숲에 있다. 독열 이슬방울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슬방울이 어쩌다는 거요? 이슬방울이 함농 이슬방울을 포함하고 함농하고 최동출야 함농 최동출야 조성 년년 다 조시 년년이 초록이 새롭다. 여기
풍경님께서 이렇게 오늘 공부하는데 방해를 하실까? 풍경님 공부하지 말란 얘기요. 뭐 또 공부 또 하라하지 말라고 하시면 또 뭐 안 할 수밖에 없죠. 풍경님이 그래도 이 지구별에서는 예? 제일 예? 힘으로서는 제일 대장님 아니십니까? 예, 풍경이 있고 번개뿌리야 뭐 한 공간이지만은 풍경님이야 이 지구별을 날아가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풍경님이 오늘 또 계속 이게 자꾸 뭐 걸려가지고 되질 않네. 이게 어째요? 뭐 여기 돌아가가지고 사람을 또 왜 이렇습니까? 잠깐 멈추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바람이 오늘 풍경님께서 굉장히 자꾸 하지 말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이러는데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이 매경 한 항구 발청량에 대해서만 하고 매경 이게 환웅기 5897년에 김인년 이것도 김인년 천봉선사로 되어 있어요. 천봉선사 시절에 이 사람이 쓴 건데 매경 항고 발청량이라 항고를 거쳐서 매하는 항고를 거쳐서 항고의 춥고 고통스러움을 이겨낸 연후에 바란다 이거죠. 뭘 바래? 맑은 향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가감 정지원 선생으로부터 제가 이 심령서해를 할 때 그때 얻어진 문구인데 이것으로 지금까지 그래도 해서체로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그 초서들을 많이 안 씁니다만은 이 초서를 써가지고 문자 자랑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써야 그게 잘 쓰는 것이지 초서를 쓰고 말이지 나중에 초서를 쓰고 그 필체에 돌아가는 걸 잃어먹고 이게 뭔 자냐 하고 물어보면 모르고 모르면서도 당당하게 글씨 지도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식의 문자는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초서라고 하는 것은 전서에서 정체로 쓸 수 있을 때 이 세상을 바르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돌아가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마무리 짓고 오늘 3분 연설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인부경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부경은 우리나라의 인부경이 인터넷 속에서 세계가 떠돌고 있고 지부경이 두 개, 천부경이 한 개. 천부경은 고은 최치훈 선생이 신라 마렵에 전한 것이고 인부경, 지부경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지리산에 이게 36자짜리하고 100자짜리가 있는데 100자짜리에 대해서는 왕정산 선생이 왕정산 선생이 100자로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최초로 봤는데 그게 이제 순천도에서 나온 것이고 인부경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일이니어 사위시하며 옷이 바라, 3일이니어 사위시하며 옷이 바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을 한글로 풀어보면 3일이니어 떨어진 꽃잎에 등불 밝혀 송곳 무지개 환호소리 들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민족가락으로 해본다면 3일인 떨어지는 꽃잎에 등불, 꼬레진의 등불, 등불 해서 다섯 자 됐죠. 송곳 무지개 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송곳 무지개 와, 이렇게 하면은 3, 4, 5, 6 가락이 되겠습니다. 이걸로서 오늘 3문 연설명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